안녕하세요 여러분. 디즈니 플러스의 오리지널 시리즈 강남 비사이드에서 강동호 역을 맡은 조우진입니다. 윤기로 역을 맡은 지창욱입니다. 민서진 역의 하윤경입니다. 김재희 역을 맡은 김영서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여러분 드디어 강남 비사이드가 공개가 되었는데요. 다들 재밌게 보셨을까요? 네, 오늘은 작품 공개를 기념해서 테스트를 함께 해보려고 합니다. 바로 주어진 제시어에 따라서 각자 포즈를 취하고 모두가 일치하면 성공하는 게임인데요. 과연 강남지의 케미와 팀워크가 어떨지 여러분 끝까지 지켜봐주세요. 그러면 시작해볼까요? 한번 더 키워드릴게요. 네. 하나, 둘, 셋. 탈컷! 탈컷! 야, 이렇게 마음이 잘 맞을 줄이야. 아. 굿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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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까워지고 있다. 굿즈 다음 키워드는 돈. 아 돈? 돈? 아 잠깐만 돈. 잠깐만 돈을 세워야지. 아 어떻게 쓰냐가 또. 네 하나 둘 셋. 오? 다 맞추겠다. 와 여덟 개 다 맞추면은 선물 더 주시나요? 다음 키워드는 강남. 뭐야? 우리 힌트 있잖아. 우리 힌트 있잖아. 아무 모르시는 것, 영문을 모르시는 것. 강남? 뭔지 전혀 모르겠네. 하나, 둘, 셋. 와! 아, 됐다. 이거는 크게. 아, 옆으로 빼고. 아, 체포. 어, 아, 체포. 체포, 체포 채워야지. 아, 선배님. 이게 아, 지금에서 드러나는 거예요. 아, 요렇게. 네. 아, 이거랑 이거랑. 아. 격투 액션. 격투 액션. 하나, 둘, 셋. 어? 아, 죄송해요. 아니, 이런 거는. 맞잖아요, 이거. 어떻게 몇 센치 차이.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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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해야 되고. 들어간 것 같은데. 아, 되게 잘 찍었어요. 아, 네. 되게 명확하게 찍었어요. 안 돼. 달리기. 달리기. 달리기요? 아, 달리기. 하나, 둘, 셋. 아, 이건 그냥 아, 이거는 네, 맞잖아요. 아, 이거는 아, 선물이다, 아. 선물. 하나만 더 맞추면 돼요. 둘 중에 하나 진짜? 맞추면 돼요. 네. 어마. 어? 디즈니 플러스. 아무래도 플러스가 아, 뭐야? 손가락! 아니! 아, 잠깐만. 이게 모양으로 보내주신 아, 맞아. 이거 맞는 거 아니야? 아, 아 이거. 아. 마지막 기회. 아, 어? 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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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저격총. 하나, 둘, 셋. 맞았다. 오, 맞았다. 오케이, 오케이. 오,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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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예, 지금 주세요. 어, 나 진짜 너무. 아, 오, 뭐야 오? 이거? 오. 어, 뭐야? 설마. 어, 어. 오, 깜짝이야. 와.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진짜 너무 고퀄이야. 컵이다. 너무 귀여워. 예뻐요. 네, 너무 마음에 들어요. 진짜 네. 뼈를 묶겠습니다. 아, 너무 예쁘다. 뼈까지 어디다가 묶어? 디즈니 플러스 본사에. 어, 그래도. 다 이렇게 맞췄네요. 케미핑. 아 사실 뭐 이 정도 게임은 뭐 크게 어렵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게요. 사실 좀 너무 완벽하면 또 계속 없으니까. 응응. 좀 더한 퀴즈 좀 주세요. 첫 번째 키워드가 형사였는데 형사도 너무 좋았어요. 너무 마음에 들어요. 네. 아, 저는 마음에 안 듭니다. 회식 자리 중간에 2차 넘어가기 전에 인생 레컷을 찍는데 마지못해 찍은 부장님 같은 분이 나와가지고 선배님 너무 해맑아서 너무 마음에 들어요. 제가 조금 네, 너무 빵끝 늦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굿즈 구하는 그 표정만큼 진짜 해맑아요. 강동호 캐릭터에 대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강동호는 원래 자천된 형사인데 어떤 일련의 사건이 좀 크게 벌어지면서 이 사건이 얼마만큼이나 좀 중대하고 좀 어둡고 좀 무거운 사건인지를 좀 파헤치기 시작하는 그리고 아빠로서의 그 소신도 잃으려고 하지 않고 계속 찾아가려고 하는 그런 끈기와
뚝심을 가진 강동우 역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참된 마음과 정의로움이 없으면은 정말 가질 수 없는 직업인 것 같아요. 정말 공익을 위한 일이라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강동우 역할 또한 그 형사의 직업을 정말 제대로 투영화시켜 놓은 그런 역할이다 보니까 더 직업적 소신에 더 파고들어 봤었던 그런 간접 경험 해봤었던 작업이었는데요. 지금까지 펼쳐왔던 다른 여타 역할보다도 조금 다른 호흡의 감정 연기를 좀 여러분들께서 보시면 어떨까. 선배님 이제 내부자들 이런 데 보면 되게 냉혈한으로 나오시잖아요. 근데 뜨겁게 살아숨쉬는 역할도 이렇게 멋있게 소화해내시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정말 멋있었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저희 작품이 이제 이 초반부와 후반부로 조금 나뉘어진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뒤로 갈수록 뭔가 이 강동우란 인물이 갈등하는 지점들이 더 막 폭발적인 어떤 힘이 있는 어떤 그런 되게 인간적인 면모가 돋보이는 형사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굉장히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진짜 그 말씀대로 뜨겁고 따뜻함을 오가는 그런 아버지 그리고 또 직업적인 것 인간적인 것으로도 놓치려고 하지 않는 그런 아버지 같아서 약간 뭐랄까 그 이 가슴 속에 그 겨울철에 그 호빵을 한 움큼 이렇게 안고 고기만두 느낌이랄까? 찬바람이 싸늘하게 이게 호빵송이거든. 귓가를 스치면 빵청하던 땡땡 호빵 이런 호빵 조우진입니다. 네. 호빵! 인서진이라는 캐릭터는 어떤 백이나 연출이 없이 그냥 일만 해오던 평검사인데 어떤 신분 상승의 기회로 사건을 맞닥뜨리면서 선의와 불의 사이에서 갈등하는 그런 캐릭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제이를 보면서 약간 느낀 게 되게 안 좋을 때 딱 멈춰야 되는데 안 좋으면 더 나를 망가뜨리는 사람들이 좀 그렇거든요. 그런 것들이 약간 제이가 좀 많이 담겨있지가 않나. 윤기로는 애정 결핍 같아 보이면서 애정이 많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자기 사람을 지키기 위한 어떤 행동들을 하는데 네, 그런 인물이 아닐까 네, 이런 생각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선배님 어디 보고 계세요? 이런, 너무 좋아요. 이런 퀴즈에서 항상 보면 좀 너무 좋아 저 표정 어떡해. 명절 앞두고 돈 세는 듯한 그런 돈을 바라보는 시선의 차이가 저렇게 다른 거예요. 강물이 나는 거죠. 눈에 전자기. 맞아. 그래서 나오는 거구나. 박누리 감독님과 같이 함께하신 소감이 어떠셨는지. 저는 그 박누리 감독님하고 현장에서 작업하면 정말 참 재밌어요. 오히려 더 감정을 짙게 만드는 그 호흡을 더 짙게 만드는 아이디어 같은 것들을 막힘없이 다 받아들이시는 분이거든요. 일단 다 해보시라고 그러고 거기에 대해서 맞다 아니다 재밌다 재미없다 이 피드백을 정말 정확하게 주세요. 돈 때도 그렇지만 이번 강남 비사이드도 마찬가지였거든요. 감독님은 제가 굉장히 놀랐던 게 모든 배우분들 한 분 한 분을 다 신경 쓰고 되게 배려를 많이 해주시고 항상 배우의 동선에서 배우가 불편한 게 없는지를 가장 신경을 써주시고 그런 게 진짜 너무 감사하고 근데 되게 또 부드러우신데 또 카리스마가 있고 그런 게 좀 진짜 이 작품을 잘 이끌어 가실 수 있는 선장 같다는 느낌이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너무 말 얘기를 잘 들어주세요. 되게 다 열어놓으시고 더 많이 준비하게 되는 더 잘하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들게 만들어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정말 많이 배웠고 너무 감사한 마음이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인 것 같은데요. 사실 배려를 또 너무 잘 해주시고 많이 잘 들어주시고 그렇기 때문에 좀 작품 얘기를 할 때 굉장히 편하게 뭔가 내 생각을 많이 얘기할 수 있게끔 좀 끌어내 주셨던 것 같고요. 굉장히 꼼꼼하시고 그 현장에서는 또 때로는 굉장히 집요한 어떤 면들이 있으셔가지고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많이 믿고 좀 따르지 않았나 네, 이런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다음 사진을 좀 안 보여주면 좋겠어요. 응? 다음 사진도 보여주면 내가 눈치를 좀 많이 봤나 봐. 혼자 퀴즈 틀릴까 봐. 이거 저런 표정이다. 이거 맞아? 맞아. 이거 맞아? 맞아.
주된 배경이 되는 장소기도 하죠. 그래서 이제 각 캐릭터들에게 강남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장소인지 다가가기 힘든 곳이지만 어쩔 수 없이 침투해봐야 되는, 침투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인물이 강동호가 되지 않을까. B사이드라는 제목을 이제 우리가 저희 작품에 이제 갖고 있는데, 무슨 얘기냐면 강남의 그 이면을 극적으로 한번 파고들면 어떨까. 그 안에서 또 어떤 구조가, 여러분들 우리가 몰랐었던 어떤 어둠의 세계가 있는지, 그래도 어떤 카르텔과 연결되어 있을지, 그런 상상력이 발휘된 그런 장소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굉장히 많이 오가는 그 강남이란 지역에서 벌어진 이런 일이 벌어질까? 아는 장소에서 저런 일이 벌어질 수 있나? 라는 그런 부분들을 좀 발견해가면서 보시면 어떨까? 저도 비슷하게 생각했던 게, 강남 아무래도 이제 일할 때 자주 왔다 갔다 하는 곳이고, 이렇게 평범하다고 생각했던 그 도시 이면에 범죄가 존재할 수 있고, 근데 또 그런 범죄들이 뭔가 과연 이런 일이 있을까 하지만 사실 더한 일들이 많이 벌어지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잘 표현되어 있는 것 같고, 진짜 반짝거리고 비싸고 멋있는 건물들 안에서 그런 게 일어난다는 게 사실은 굉장히 좀 무서우면서도 매력적인 것 같아요. 네, 작품에서 강남은 기로한테는 사실 삶의 터전이자 떠나고 싶은 곳이지 않을까요? 네, 저는 좀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떠나고 싶지만 떠날 수 없는 공간, 강남이라는 곳, 그리고 그 강남 이면에 아주 깊숙이 자리 잡고 있는 어떤 내 삶의 터전? 약간 이런 느낌이었던 것 같아요. 아, 저 사진이 자꾸 눈에 들어오니까 얘기하는 부분이 계속 이게 감정 빨리 보세요. 집중이 안 되는 거야. 이게 좀 낫네, 그래. 이거 귀엽다. 나은데 틀렸어. 확실하게 이제 배역에 너무 충실한 나머지. 정말 충실하셨다. 네. 직업에 충실하려고 나름대로 저렇게 했던 것 같고. 이 사진은 여러분들께서 드라마를 보시면 이 사진의 정체 혹은 퍼즐이 이렇게 풀릴 것 같아요. 네, 아까 보는 순간 조금 묘했었거든요. 네, 묘하게 이게 즉 배역이 다 들어가 있어요. 배역의 어떤 의미 같은 것들. 후즈가 복싱 배웠니, 윤경아 혹시? 네. 진짜? 네, 어릴 때. 오, 좋은데? 어떻게 하셨어요? 어릴 때 배운 느낌. 아, 진짜? 배운 자. 아, 진짜 살짝 배운 느낌. 발만 살짝 담근 느낌. 춤. 근데 그러고 보니까 진짜 세 분이 딱딱딱 각이 맞아요. 저만 혼자 이렇게. 현장에서 사실 이제 액션팀하고 같이 한 맞춰보고, 다만 이제 액션에 쓰이는 도구라던가 이런 컨셉에 대한 회의는 좀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윤기로는 과연 어떤 무기를 들고 다니고 어떤 것들을 활용해서 싸우는 친구고, 이 사람이 어떤 방식으로 싸워나가고, 약간 이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들은 굉장히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액션 진짜 잘하더라고요. 청욱 씨가 촬영을 하는 그 장면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찍게 돼 있어서 구경하러 갔죠. 현장에서 직접 목격을 하고 싶어서 갔는데 감독님도 아주 혀를 내두르고 계시더라고요. 진짜 길거리에서 저런 현란한 막싸움이 벌어지지 않을까. 근데 청욱 씨가 하니까 또 멋있잖아요. 네, 그런 부분들이 그냥 끊임없이 쫙 이어지는 걸 보고, 예, 저도 굉장히 탄성을 질렀었죠. 예, 와 이러면서 보시지 않을까. 네, 생각이 들어요. 달리기. 달리기. 이번 작품에서 많은 분들이 또 달리기를 열심히 하셨다고 데이가 달리는 승부도 있잖아요. 그걸 얼마 전에 후시 녹음을 했거든요. 그래서 처음으로 뛰는 모습을 봤는데 이렇게 숨소리 녹음했던 거 기억납니다. 한겨울에 뭔가 이상한 애가 피를 막 절절 흘리면서 이상한 차림하고 막 이렇게 뛰어갔는데 사람들이 뭔가 그냥 이렇게 아씨 이렇게 그냥 약간 이런 느낌이니까 약간 장면 보면서 와. 나 같았으면 멈춰 세워가지고 무슨 일 있으세요? 이렇게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재밌었어요. 그때 아마 영하 10몇 도인가? 그러지 않았어요? 체감온도 영하 20도까지 떨어졌을 때였어요. 근데 또 훌륭하게
소화를 해냈다고. 가만히 있는 것보다는 뛰는 게 나았어요. 근데 살이 진짜 많이 빠졌어요. 살 거. 네, 열량. 열량 소모가 생겼어. 네. 아, 이거. 저랑 용경이는 플러스 이렇게 한 느낌이고 둘은 플러스 이렇게 한 느낌. 디즈니 플러스 구독자 여러분, 네, 저희 강남 비사이드 재밌게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정말 고생도 많이 했던 것 같고요. 나름 또 되게 재밌고 즐겁게 촬영을 했던 것 같은데요. 보시는 분들 모두 그냥 재밌게 잘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남은 시리즈도 많이 기대해주세요. 저를 포함한 디즈니 플러스 구독자 여러분들 1, 2화 재밌게 봐주셨으면 좋겠고 앞으로 나오는 것들도 재밌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 사실 넷 말고도 진짜 다양한 캐릭터들이 아직도 남아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새로 생기는 사건들이랑 관계성도 또 즐겁게 봐주셨으면 좋겠고 저희도 기쁜 마음으로 함께 시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뭐 재밌는 거 없나? 이런 말씀들을 많이 나누시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더 충족시켜 줄 수 있는, 채울 수 있는 그런 작품이자 끝까지 한번 잘 보시면은 네, 분명히 유익한 시간 되실 수 있을 겁니다. 이걸 이제 굿즈를 파는 거예요. 와, 아까 무슨 다른 저격도 있다고 했잖아요. 사랑의 저격. 아, 이렇게. 그래서 마음을 저격. 마음을 저격한다. 이렇게 할 수. 근데 그렇게 저 했으면은 못 했을 거니까. 너무 좋아요, 저렇게. 자, 이렇게 강남주의 팀워크를 알아볼 수 있는 이심동체 게임을 진행해봤는데요. 실제 작품 속에서는 지금과는 또 다른 저희의 모습을 보실 수 있을 테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매주 수요일 공개되는 강남 비사이드 절대 놓치지 마시고요. 오직 디즈니 플러스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놓치지 마시고 꼭 지켜봐주세요. 그럼 디즈니 플러스에서 만나요. 안녕.